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주 52시간 유예하는 것이 전태일 정신이라는 고약한 말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홈런을 쳤다 해도 홈런 스윙만 하다가 또 삼진당할 수 있으니까. 왜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목숨을 바친 전태일 열사까지 끌어들여서 장시간 노동을 유지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 주장의 근거로 삼겠다는 건지. 저는 임차인입니다.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저는 임차인이라고 시작하는 자신의 연설을 피그머니, 저는 임대인이자 임차인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지난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 50주기였습니다. 각계 많은 분들이 살인적 장시간 노동 등 비인간적 노동 환경에 맞서 근로기준법을 지키라 외치며 자신을 불살은 전태일 정신을 기렸는데요. 그런데 뜻밖에도 가장 화제가 된 건 전태일 정신을 거론한 보수야당 소속 한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바로 이분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죠. 그리고 그 문제의 발언, 주 52시간 근로 중소기업 전면 적용을 코로나 극복 이후로 연기하는 게 전태일 정신을 진정으로 잇는 것이다. 이 주장이 사실 화제라기보다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윤 의원은 이 주장을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우리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전쟁통에 만들어졌다. 주변 선진국의 법을 갖다 놓고 베껴 일일 8시간 근로를 채택했다. 현실과 철저히 괴리된 법을 만들므로써 아예 실효성이 배제된 것이었다. 선량하고 반듯한 젊은이 전태일로서는 근로기준법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법을 지키지 않는 비참한 근로조건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상상이 간다. 이러고는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온 52시간 근로 때문에 안 그래도 코로나를 견디느라 죽을뚱살뚱인 중소기업들이 절망하고 있다. 적어도 그나마 있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없애 근로자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52시간 확대 스케줄은 코로나 극복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앞에선 장시간 노동 등 비참한 노동 조건에 맞선 전태일의 심경을 이야기하고는 뒤에는 바로 그 장시간 노동 문제를 풀기 위한 52시간제 확대를 유예하는 게 전태일의 뜻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니 말입니다. 물론 52시간제를 전면 적용하면 미처 준비가 안 된 중소기업들이 힘들어지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으니 유예하는 게 노동자에게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려던 것임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이 자체도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이긴 하지만 보수 정당의 의원으로서 아예 못할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건 그것대로 주장하면 될 일입니다. 왜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목숨을 바친 전태일 열사까지 끌어들여서 장시간 노동을 유지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 주장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근거로 삼겠다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각계에서 질타가 쏟아진 건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쓴 SNS 글을 통해 자신의 천박한 노동관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모르면 차라리 말을 아끼는 편이 낫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노동 존중 정신을 각별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 오히려 그 정신을 모독한 것입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노동대변인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열사의 외침이 어떻게 주 52시간제 도입을 연기하라는 것으로 들리는지 분노를 넘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도 전태일 열사 50주기 찬물을 끼얹는 무지몽매함의 극치를 보여줬다. 민주노총은 의미 없는 글이 그저 조금 웃겼을 뿐이다. 논할 가치도 없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런 비판에도 윤 의원이 스스로를 돌아보기는커녕 두 번 세 번 내가 옳다며 계속 억지를 부린 겁니다. 14일에도 중소기업이 52시간제를 전면 적용해 근로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게 전태일 정신이냐. 15일엔 한술 더 떴죠. 코로나 재난 상황으로 폐업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게 52시간제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근로자의 일자리를 뺏지 말자는 제 주장에 전태일 열사도 기꺼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자 이번엔 같은 당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장재원 의원은 자신의 이념적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그의 죽음의 의미를 지극히 자의적으로 또는 과도하게 해석했다. 현재의 정치적, 정책적 논쟁에 소환하여 갑론을박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의 삶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역시 같은 당 전 최고위원이죠. 과도한 추측성 발언이죠. 왜냐하면 50년 전에 있었던 노동 여건에 대해 가지고 그때는 워낙 비극적인 노동 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하다 돌아가신 전태일 열사와 자금에 있는 이제 주 52세 이 52시간 논란은
엮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언뜻 와닿는 비유가 아니기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는 겁니다. 이전 최고위원은 사실 윤 의원에 대해 홈런 친 뒤 헛스윙 하다가 삼진 망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윤 의원의 주장에 깔린 전형적인 강자 중심주의적 태도가 본질적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 의원이 약자를 위하는 것처럼 앞에 내세우지만 사실은 강자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중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전태일 정신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장시간 노동을 줄이면 기업이 힘들어지고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지키고 먹고 살려면 장시간 노동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기이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해괴한 논리인 겁니다. 실제로 이런 강자 중심 논리는 윤 의원이 한 다른 주장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중동 등 보수 매체들이 앞다퉈 이른바 레전드라고 띄웠던 윤 의원의 연설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지난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 반대 주장을 편 5분 연설입니다. 문제는 임대차 3법이 전세를 더 빨리 소멸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윤 의원이 내놓았던 대안의 성격입니다.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 놓지 않고 아들, 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입니다. 조카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할 것입니다.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임대 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에게는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그리고 수십억짜리 전세 사는 부자 임차인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점검했을 것입니다. 저는 임차인이라더니 정작 걱정은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고령 임대인은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 등 온통 임대인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물론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은 필요합니다만 윤 의원은 너무나 일방적으로 집주인의 입장만 고려한다는 점이 참 특이해 보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윤 의원은 얼마 전까지 세종시 아파트와 서울 아파트 등 두 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였습니다. 그러다 올해 세종시 아파트를 팔았고 총선 출마를 위해 서울 아파트는 임대를 주고 지역구인 서울 서초갑에 전세를 얻은 거죠. 임차인은 맞지만 동시에 유주택자이면서 임대인이기도 한 겁니다. 그 뒤 윤 의원은 저는 임차인이라고 시작하는 자신의 연설을 블로그에 올렸는데요. 여기에는 슬그머니 저는 임대인이자 임차인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있으면서 조선일보에 2년 넘게 칼럼을 썼습니다. 그 수십 편의 칼럼을 보면 반노동 친기업, 편향된 인식이 한결같이 드러납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 소개해볼까요? 유럽연합이 우리나라의 ILO, 국제노동기구죠. ILO 핵심 협약 비준을 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을 문제 삼은 칼럼인데요. 윤 의원 칼럼에서 EU와 ILO의 압박이 국내 노동계와 연계된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LO나 EU의 이런 대담한 행보는 우리 사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데다 우리 노동계의 적극적인 국제 홍보 내용이 그들의 이해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ILO 핵심 협약 비준은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의 오랜 숙원사항입니다. 또 세계 주요 국가들은 모두 가입한 글로벌 스탠다드죠. 그런데 이걸 두고 한국 노동계와 ILO, 유럽연합이 마치 결탁을 한 것처럼 주장한 건데요. ILO나 EU에서 이 칼럼을 봤다면 아마 정정 보도를 요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올해 결정된 주요 정책 중 우리 경제에 장기적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정책, 법인세 인상 등이다. 공통점은 모두 갈라파고스적, 즉 전반적 흐름, 맥락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저임금과 신분 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과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반대하고 기업들을 위해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합니다. 전형적인 친기업 반노동의 시각이 아닐 수 없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법을 두고서도 예의, 강자 중심주의가 드러납니다.
저숙련 근로자들의 입지가 약하다 보니 이들의 임금을 인위적으로 올릴 경우 오히려 이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커졌다. 별 고급 기술도 아닌 경비 카메라는 경비원 일자리를 쉽게 대체한다. 저임금 취약층의 임금을 올렸다가는 고용주 쪽에서 일자리를 줄일 것이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인위적으로 올려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 칼럼에서도 근로자 대표를 자처하는 그룹이 더 이상 약자의 대표도 근로자 전체의 대표도 아니다. 이런 말로 노동자를 강자와 약자로 나눕니다. 결국 진짜 강자는 드러내지 않고 노동자 간의 차이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임금을 올리면 기업이 일자리를 줄이고 비조직된 약자층이 그 타격을 직접 받을 것이다. 이렇게 위협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들 모두 기업과 상위 자산층에 비하면 사회적 약자다. 이런 전제는 윤 의원의 칼럼에선 생략돼 있습니다. 이런 윤 의원의 주장을 보수 매체들이 레전드라고 띄우면서 윤 의원은 어느새 내년 보궐선거에 서울시장 후보감으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인물이 많지 않은 국민의힘 처지에서도 언론이 주목하는 윤 의원은 관심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우며 국민의힘을 진취적 정당으로 바꿔놓겠다는 김종인 위원장과 노동자와 세입자의 어려움에 눈을 감고 기업과 집주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서울 소처갑 지역구 윤희숙 의원, 과연 잘 호흡을 맞출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지금은 불평등 극복과 공정이 시대정신으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과연 진짜 사회적 경제적 강자의 양보와 타협에 대해선 별 언급을 하지 않는 극단적 시장주의자가 한국 사회의 진로와 대안을 제시하고 선택받을 수 있을까요? 윤 의원이 또 어떤 주장을 들고 나올까요? 논설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